여러분 현재 베트남 사무실입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겁나 보호가 되고 왜 이렇게 돼지같이 나오냐. 여러분 이 정도 아닌데? 내 얼굴에 처음으로 화가 나네. 화가 더 나네 이제. 여러분 오늘 베트남 3일차입니다. 지금 목도 많이 잠기고 새벽 6시라 가지고 잠을 지금 3시간 잤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한국에서 잡을 수 없는 녀석을 잡으러 갈 건데 일단 그 녀석을 잡으려면 여기서 2시간 거리를 가야 됩니다.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침부터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미는 일상이. 오늘 통역사분이 한번 오신다고 하셨는데 6시까지 오신다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타시면 됩니다. 네. 아니 한국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대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네. 4년 동안 전공은 한국어예요. 저기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빔? 어. 빔 서운해요 형님. 5년 동안 배웠대. 걔 금방 그 공부 안 했구만. 자 이제 2시간 정도 건절하는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여기는 진짜 오토바이 강대국이라 운전 절대 못해요. 옛날에 저 다낭 가가지고 오토바이 렌트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신호 대기하고 고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옆에 베트남 남자랑 바로 키스할 뻔했어요. 여기 있어요 머리가 신호 대기 중에. 에이. 이렇게 사실 조금 MSG 쳤어요. 너무 많이 찍어. 자 그리고 통역사분은 유튜브 하시는 정겨운 성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베트남 오신 거 알고 통역사분을 성빈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이 영상을 비롯해서 성빈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이 인구수가 엄청 많아요. 거의 1억 명. 호주민 약간 1천만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른 데 분포해 네,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옛날에 우리 전쟁 끝났을 때 다 힘들었잖아요. 작은 섬. 섬이에요? 예. 지금 여기 배 타러 들어온 거예요? 예예. 예. 이게 섬이네. 하나 작은 섬. 와. 다른 거 뭐 찍을 것도 있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지금도 가서 베트남 현지 유튜버분을 만나거든요 저희가. 그분이 건저에서 뭐 많이 잡고 하신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건이었구나. 저희가 가서 몸이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는데 만난 유튜버분 영상을 보니까 갯벌에서 누워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그러면 지금 수건 찾으러 왔는데 와 미쳤어요. 오돌이 새우 개 커요. 얘는 뭐야? 동사리 같은데? 이거 바닷물인가 민물인가? 수건 있다 저기. 수건을 샀는데 하나에 1,250원. 다시 목적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장. 지금 차가 너무 커서 아저씨가 못 들어가겠다고. 나 이제 여기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세요. 살 빼야 돼서. 와 여긴 진짜 완전 자연이다. 저기 물 흐르는 거 보이시죠? 이쪽이 다 맹그로브 뻘지대라서 진짜 뻘이 한 허벅지 이상까지 빠진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컨디션 진짜 조져서 오늘 무조건 두통 오거든요 지금. 약 많이 챙겨놨어요 지금.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컨디션이 뻘 컨디션. 저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뭐 해봐야죠. 선생님 궁금한 게 어쩌다가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한국 드라마 너무 좋습니다. 아 제일 네. 재밌게 본 게 뭐예요? 옛날에 대장금 잡았습니다. 방송 때 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보지 말라고 자야 된다고 했거든요. 저하고 우리 언니 몰래. 아 언니분도? 몰래 봤어요. 어 저거 뭐야? 어? 오 나왔다 들어왔어.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개. 이 구멍들이 다 개구멍이네. 오 저기 있네. 농개. 농개 있어? 농개 농개. 아 농개? 어 방금 들어갔죠. 집게 하나가 큰 게 농개인데 이런 기수뻘 지역에 농개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기 망둥어도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저기 가운데. 방금 총총총 하면서 무트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여기 오 들어갔다. 여기 구멍들 안에 엄청 많을 거예요 분명. 난 모자 진짜 발 얼른. 베트남 사람 같죠? 저는요? 한국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여기가 집이신가 보다. 바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바로 해야죠, 바로. 왜냐면 물이 들어와서 못 한다고 들었는데 몇 시까지 할 수 있는지 혹시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지금부터 10시까지.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몇 살처럼 보이세요? 36? 와, 진짜요? 저는요? 38? 센스가 있으시네. 웃기려고 하신 거죠? 아니요.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저 오늘 이따 따로 가겠습니다. 12살 형이에요. 진짜로? 아닙니다. 45. 아, 저 사장님은 몇 살이에요? 저는 33이요. 진짜로? 너무 놀라지 마세요. 몇 살이세요? 맞춰보세요. 32. 둘?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네. 아. 네. 51년생. 저도 똑같아요. 동갑이네. 동갑이에요? 네. 우리 친구야. 아니 근데 어떻게 38로 보지? 아마 염소 때문에. 염소? 수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이름이 뭔지 물어보실 수 있어요? 빵빵. 빵은 친구예요. 아 친구라 드세요. 네, 너무 친구. 좋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뭐 물고기, 새우, 게 이렇게 잡힌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 우와 뭐야 손으로 잡으시네. 아버님이 이렇게 찍어주시나 봐요. 저희 돌틈을 그냥 손으로 막 뒤지시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얼굴만 나와 계시네. 맞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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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예요? 우와 개다. 뭐야
우와. 만두개 같은데? 만두개가 생겼는데 여기 바다냐고 물어봐 주세요. 이거는 바닷물. 바닷물. 아. 너무 멋있게 생겼다. 오 멋있어요? 우와. 우와 뭐야. 야 우와. 이거 감성돔이네. 감성돔이네. 고기는 이렇게 넣으시는구나. 자 얘 놔줄게요. 애들 자 살아라. 혼나서 잡는 게 쉽지 않겠다. 새우나 개들이 깡 물면 아플 거 아니야. 이건 거의 체니 아빠님인데? 그거보다 더하지. 체니 아빠는 밑에가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잖아. 우와. 뭐야.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우와. 보여주세요. 새우 크다. 진검이 새우. 우와, 큰 진검이 새우예요. 우와. 근데 큰 진검이 치고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도 요 정도면은 우리나라 거에 한 10배 이상은 되죠. 이거 엄청 비싸잖아. 키로에 여기서도 2만 원 이렇게 가요. 근데 파닥파닥 안 거리냐, 그게? 그러니까 이게 꽉 잡았. 우와. 파닥거리. 어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찾는 거예요? 우와. 뭐예요? 코코넛이야. 아버님 어이없어서 웃으시고. 와 이게 무서워. 뭐 있어요? 취향적이요. 오 개. 아 그게다. 근데 집게가 다 빠졌나 봐요 지금. 지금 싸우면서 빠. 근데 얘네 얘 발 아프죠? 일단 넣어볼까? 힙하시오. 저희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옷 다 베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어질까 봐 무서워. 보이세요? 와 이 개 진짜 많다. 이 개 이름 뭐예요? 꽁꿈. 꽁꿈? 먹는 게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조금 있다가 요리해서.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아요. 이거 잡아봐야지. 지금 손 넣고 있거든요. 밑에가 돌이 되게 날카로운 지형이어서 손이 많이 식힐 것 같아. 야, 여기도 개 있네. 여기 틈 사이에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나와봐. 안 나온대.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런 거를 동남아 유튜브 보면서 막 이렇게 해봤는데 직접 해본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잡아볼게요. 개 빨라요. 와, 뭐예요? 독이 있어서 민물하고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어종인데 이름이 확 기억이 안 나네. 어디에 있어요 이거? 제주도에 손바닥만 한 거 잡았었거든. 이게 원래 무리를 지으면서 다니는데. 아 형 이거 쇼츠 올렸던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고? 어 맞아 거기 댓글 악플 막 달리고. 왜 달린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와 신기하다. 요거는 방생하는 게 근데 독이 있으니까 저기 멀리 꺼져라. 이만 안에 있다고 치면 치면 두 손을 써야 되는구나. 아하 오케이 뭐라도 잡고 나와야 돼. 있나 봐. 뭐 있어. 와 헌터분이 잡아준 거 알아. 물속에서 막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 근데 이게 돌이 지그재그로 깎여 있어가지고 쓸리니까 맨손으로 하면 안 되겠네. 오, 뭐 있어? 아 뭐야 깜짝이야. 우와 야 눈이 빨개. 양쪽 다 빨개요 눈이. 큰 진검이 들어가라. 우와 뭐야 감성돔이죠 이거. 여기는 금지체장 없나 보다. 진짜 감성이랑 똑같네. 종류가 굉장히 많대 베트남에. 아 그래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걸 어떻게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거의 두더지 게임이에요. 어디서 나올까. 여기다. 와, 진짜 대박이다. 나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진짜 손이 다쳐요. 여기도 비브리오 혈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나오실지 몰라가지고 이 유튜버분 밟을 수도 있어요. No. 없어요. 아 여기 그물이 있구나. 오. 우와 새우. 나오니 아무나 공이다 안 막 다른 사람 거 우리는.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가져가면. 네 그럼요. 와 이 물이 진짜 여기서 5cm 담그면 손이 없어져요. 이런데 이걸 어떻게 잡아? 진짜 새우가 이렇게 눈 앞까지 왔을 때 여기서 잡는 거예요. 여기서. 어 망동어 새끼. 헐 보이시오 너무 귀엽죠. 내가 살포시 잡아볼게. 우와 뭐를 지금 할 수 없다는 게 뭔가 좀 애석해. 우와 미쳤다. 우와 이게 진검입니다. 이게 몇 cm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15cm는 나오네. 아니 이거 20 넘어요. 아 이렇게 다 해서? 당연하죠. 아니, 몸통만 해야지. 아 형님 진검이 야. 집게 가오가 있는데 그럼 안 되죠 형님. 아니 왜 더듬이까지 하지? 더듬이까지 하면 아, 어? 웃음 적혀. 웃음 적혀. 이거 키 어 뭐야? 어? 뭐야? 우와! 이거 이름 뭐예요? 이름? 카페. 우와,
대물이다. 진검이 저렇게 큰 걸 여기서 이렇게 잡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장갑 있으면 빨리 해보고 싶어요. 우와! 우와! 끌려왔다. 우와! 오, 와. 잡았습니다. 예, 관절이, 아! 와! 마셔! 좋아하실 줄 알았어. 아, 너무 귀여우시다. 여기 자연과 저 미소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진짜 아버님 미소가 너무 좋아요. 멘트 좋지. 딱 42세 멘트입니다. 그래서 3살 뺐네? 아까 통역사님 하는 말 못 들었어? 36 같다고? 어. 너 몇 살이라고 그랬어? 38. 심지어 여기 수염이 아니라 염소 났다 그랬어. 맞아. 어? 왜요? 어? 어? 와, 망둥어 진짜 커. 잡을 수 있나? 저분 15만 유튜버십니다. 이거만 해서 15만 찍으신 분이에요. 어? 뭐? 오. 아, 안에 뭐가 들어갔나 보다. 오. 위에 저거 다 망둥어 굴이네. 야, 저 우와! 진짜 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 와! 우와, 너무 오, 예쁘다. 뭐야? 망둥어야? 어, 망둥어예요. 멍차오. 멍차오. 오케이. 멍차오. 멍차오. 우와! 얼굴 진짜 예쁘게 생겼다. 얘는 이 보세요. 이가 엄청나요. 어, 장갑 어때? 던져 주세요. 이게 손 넣고 이렇게 집어 봐야 될 것 같아, 진짜. 진짜로?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진짜 잡은 거예요? 우와, 와! 좋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라. 야, 가와.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지금 뒤에서 지금 울고 계세요, 웃겨서. 우와, 우와, 미쳤어. 우와, 이게 진검이라고? 이거 보세요. 우와, 우와, 사이즈 보세요. 뭐야, 나 코피 나는 거야? 나 코피 나지 않아요, 지금? 코피 나, 너 이따가 코피 나는구나. 어, 이거 좋아하시네. 우와, 이거 진짜 40cm 된다. 와, 이게 잡으려고 지금 손 놓고 막 하고 있는데 아, 안 나오는데? 어? 어? 와! 씨! 와! 덩크! 우와! 우와! 나는 얘기하죠. 너야 아무나 나의 얘기하죠. 방해하지 말고. 와, 물이 너무 깊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많이 잡으려고 아버님도 아버님 하시는구나. 빨리 많이 잡으려고 아버님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네. 오! 우와! 우와! 엄청 큰데 얘는? 집게 크게 보이시죠 여러분? 제 엄지보다 훨씬 두껍고 우와 근데 얘 물리면은 개 착살 날 것 같습니다. 짱! 와 근데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어요 그죠? 어, 너무 재밌는데? 어? 여기 나 썸네일 하나 찍을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우와 이게 뭘지? 틸라피아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둥이가 틸라피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감성돔 종류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넣어줄게요. 아야야 아야! 아아! 한 대 물렸어! 아, 물렸어요? 다른 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다른 데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진짜 많이 잡았죠? 우와. 자, 근데 좀 더 쉬운 포인트로 가서 저희도 잡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잡지도 못했거든요. 옆에서 주신 것만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재밌고, 동남아 유튜버의 뻘밭에서 잡고 이런 게 알고리즘에 가끔 땄었는데 이걸 실제로 해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풍경 미쳤다. 베트남 왔던 것 중에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우유님과 비인님이 이거 보면 너무 서운해 하지 않아요? 아, 그... 전 아니에요 우유빈. 자꾸 선 넘네.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너는 구역에 안 갈게.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로. 하지마. 얘네가 강아지도 등을 보이면 오거든요. 뭐야 어디로 가.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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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 나쁜 새끼. 아이고 뭐야. 어떻게 아유 얘도 지금 얼굴 다쳐있네. 개 무서워요. 개 동혁사님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오니까 개 무서워요. 빵빵 알리 오케이. 아하하 어떡해. 아 불쌍해 죽겠어. 물렸어? 게임 하면서 물려버렸어요. 개 무서웠어요? 개 무서워. 아 이제는 한국 사람 같아요 그냥. 여기 어떻게 내려가? 방방 어떡해. 뺑뺑 어떡해. 뺑뺑 올라오고 싶대. 올라와 일로와. 아이고 일로와 옳지
어이차. 아유, 방방 괜찮아? 어이 예뻐, 어이 예뻐, 어이 예뻐. 귀여워.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저 제가 올려주니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상마이 보고 싶다. 자, 여러분 유포인트에 도착했는데 뭐야? 와, 파더. 와, 와, 아이씨. 얘도 집게 크기가 장갑을 두 개 낀 엄지랑 비교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엄청 굵죠. 들어가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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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다지네 여기. 와, 들어가라. 우와, 뭐야? 또 계속 나와. 와, 진짜 잘한다. 한 마리 잡아봐야지. 아우, 발이 너무 아파요. 아우. 양말이 신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지금 맨발이거든요. 더러운 발 보여드려 죄송해요. 얼굴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잡았어요? 어. 뭐예요? 물고기예요? 우와, 엄청 크다. 봐봐요. 우와. 우와, 뭐야? 몽깍? 몽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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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게 뭐야. 와, 이게 맨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발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이게 다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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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다시 망둥어 굴을 파고 있거든요. 우와, 몸이 들어가 있어요. 와우! 와! 와! 헌터! 자, 키! 개입니다. 파란색 갠데, 지금 보시면은 농개 종류입니다. 집게가 하나만 크죠? 색깔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CG가 아니라 진짜 이 색깔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서 너무 신기합니다. 와, 여러분. 뻘 빠진 거 보이세요, 그냥? 와. 와, 어떡하지 이거?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물 유튜버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특히 베트남에서는 진짜 이 고통을 저 혼자 하는 게 충분해요. 발 지금 다 까진 것 같아요. 도와줘. 이런 거 썸네일 아니에요? 썸네일 같죠? 도와줘요. 근데 진짜예요. 고맙습니다. 여기 던져주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구멍에 파란 예쁜 개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거 나오죠. 우와, 색깔 봐. 우와, 진짜 미쳤다. 이렇게 잡으면 돼. 여기 미안하다, 찜부시켰다. 맛있어. 이야, 씨. 탈출! 아, 은혜야,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 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유언을 유튜브 이어서 너가 해줘. 곰팡이 분들한테 너가 즐거움을 선물해줘. 어때요? 연기 좋았죠? 응. 뭐 더 잡았어요? 새우 몇 마리?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혼자 빠져서 진짜 죽다 살았어요 진짜로. 언제? 자, 여러분 이제 헌터님네 가가지고 구워서 먹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설렙니다. 지금도 가서 한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와, 와, 이거 너무 좋다. 이 그늘막인가봐요. 양산처럼 해서 가는 거예요. 민물에서 조금 씻는다고 해요. 저 우리 유튜브님 방방을 꼬셔가지고 물에 데려가려고. 아, 감사합니다. 아우. 이거 한번 닦아주실 수 있어요? 영상 찍고 있지? 네. 근데 까마귀님이 저거 슬리퍼도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거 왜 안 찍냐고 아까 뭐라 해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또 왜 맞았다고 하지? 아, 아닌데요? 이게 찐데레지 이제. 진짜 패는 게 찐데레잖아. 진짜 그림 너무 예쁘다. 사람들도 이거 보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형님? 약간 카메라를 좀 더 틀어봐. 더 틀어. 도착했거든요. 아까 잡은 것들 먹어본다고 합니다. 우와, 많이 잡았다. 우와, 아무 도구 없이 맨손으로만 잡은 거야. 우와, 이거 진짜 커 저게. 이따가 구워서. 아, 와, 그 진짜 맛있겠다. 굿. 사랑한다고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아, 나 이완 땡큐, 땡큐.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옛날에 막 낚시로 이런 양식장 이런 데서는 잡을 수 있는데 자연에서 이렇게 잡는 거는 와, 미쳤죠 형님. 색깔도 너무 이뻐. 길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아, 이거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안에 대를 넣어. 오, 가스로 바로 그냥 하는구나. 지금 저기는 숯을 부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튜버 분께서 씻고 있는데 아, 내장 손질하는구나. 이게 감성돔의 종류 같아요. 확실히 바닷물이었거든요. 뭔가 저렇게 엉덩이만 보면 완전 틸라피아인데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가위로 손질하네 비늘을. 와, 왕둥이. 이거 베트남 이름은 몽깍. 몽깍. 몽샤오. 얘는 몽샤오. 아, 진수성찬이다 저거. 저 정도 진검이 세우면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 먹었을 때 1kg에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인가 그랬거든요. 저 정도면 한 2kg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무려 4만원입니다 근데 4만원이 우리나라에서는 4만원인데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는 4-5일치 임금일 수 있어요. 시급이 어떻게 돼요 여기? 3만동. 3만동. 시급이 1500원 정도입니다. 근데 4만원이면은 정말 큰 숫자예요. 오, 저 올린다. 와, 현지다 현지. 이게 진짜 힐링이잖아요. 새우 좋아하세요? 예. 아, 너무 다행입니다. 토요사분이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고생 같이 해주셔가지고. 힘드셨나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 당연하죠. 진흙에도 들어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와. 자, 이분 유튜브 유. 야야야, subscribe. 친구 됐습니다 친구. 작년에 시즌 좀
말고. 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어, 씻은 것 같은데? 아, 안 씻었다. 안 저기 뻘 그대로이네. 이것도 뭐 다른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만의 문화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형님 손 안 다쳤어요? 손 기스 엄청나던데? 타인 거 보이지? 나도 그래요, 여기. 씻어도 똑같다고. 아, 어차피. 그래요, 뭐 그냥 먹는 거지. 사실 이 개들이 아내를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왔으면 여기 스타일을 따르는 게 그게 또 재미고 이렇게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병 걸린 것도 아니니까 병은 걸릴 수도 있지만 따라하지 마세요. 자, 저기 큰 놈 한 마리 올라갔습니다. 고기도 뭔가 살이 탄탄해, 아까 만져보니까. 하지만 기수 고기 때문에 무조건 익혀 먹어야 되고, 사실상 여러분 저희가 뭐 아마존이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갔다 와봤잖아요. 거기서 바다 생선을 잡아도 회로 먹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시미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하세요. 소영사님 사시미 먹어보셨어요? 예, 먹어봤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저기 보시면 지금 저 진검이 새우 끝에 진흙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런 게 또 풍미 아니겠습니까? 저런 진흙이. 결혼도 하셨고 따님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몇 살인지 혹시? 아니, 마녀도요. 92년생. 아, 동생이구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맞춰보라고. 아니, 들어와서 마음 35. 우와, 진짜. 나는요? 아니, 아, 얘기했어요? 아깝다. 한 28 들을 수 있었는데.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우와! 우와! 프로페셔널! 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섬세하신 분이야, 보니까. 이야! 우와! 아! 대단해가 뭐예요? 숙삭! 숙삭 플레이팅! 기가 막힙니다. 먹어도 되는 거죠? 먹어도 돼요. 안 되나요, 양도 성관? 너. 님은 아이고 언제 와라. 먹어도 되는데 안 씻었어요 아까. 써요? 맛있어. 이거는 국물 요리하면 맛있어요. 어때? 아, 어성초 아니에요? 생선맛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어성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생선맛 나는 풀이라고 해요. 되게 생선 비린내 같은 맛이 나요. 자, 걔는 다 익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게요. 와우, 맛있겠다. 진짜 걔 내장 냄새 엄청 많이 나요. 우와. 어, 얘 생선 눈이 왜 이렇게 조롱조롱하냐? 눈물 흘리겠어. 반말 한번 해보세요. 반말 해봐. 뭐 하냐? 부산 사들이도. 어, 해주세요. 오라카뇨. 오라카노. 타에서 세게 해야 돼. 오라카노. 안 그래요, 형님. 오라카노. 진짜 싫어요. 야, 월드까지 나락을 보내려고 하는 거야. 나락을 보내려고. 좋아서 그런 거지. 보통 반말 뭐 안 써요.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는데 외국분들은 진짜 반말을 안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먼저 반말하면 그건 괜찮아? 그거는 좀 별로 안 좋아요. 아, 미안해요. 와, 생선도 다 돼가지고 진짜 플레이팅을 예술로 합니다. 예술로.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야. 자, 요거 이제 세팅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뭐예요? 쭉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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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와, 나 진짜 맥주 이거 2년 만에 먹어봐요. 저 진짜 술을 안 먹거든요. 아유, 반갑습니다. 와, 초베르. 와, 진짜 맛있다. 찐으로 행복해 보인다. 진짜 맛있어요. 야, 야. 트랑 스타일. 뭔데요? 모 타이바요. 모 타이바요. 그 다음에는 타이바요. 타이바요. 타이바오. 오는 맛이다. 아, 모 타이바요. 하이바요. 하이바이요. 여기 새우 머리도 먹어요? 아, 머리 드시고 계시는구나. 드셔보세요. 이거 망둥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을 치면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밍밍하고 약간의 흙내가 조금 납니다. 이게 걔 진짜 맛있는데? 걔 내장 안 먹거든요, 저? 여러분 아시죠? 막 버리고 하는 거. 진짜 맛있죠? 살을 발라주시네. 아, 이걸 이용해서, 새우를 이용해서. 아, 가만! 진짜 맛있다. 원래 저는 이 등딱지 안 먹는데 너무 맛있다고. 깨마이러. 이거 진짜. 토요사님 진짜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 토요사님 지금 말 안 오게 계속 그걸. 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먹을게 할래요? 큰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똑같아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완두데이, 아양 꺼내. 완두데이? 완두데이! 완두데이! 아! 완두데이! 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자 이제 호치민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티비님을 아마 잠깐 만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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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오케이. 아, 배불러. 자, 여러분 통역사님은 동영사님만 먹고 계십니다. 최후의 1인 먹방 알죠? 아, 먹방 찍어요. 아, 뭐해요, 빨리 유튜브 안 하시고. 저희 함께해요. 사람들 댓글 반응 보면은 유튜브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명 좋을 거예요. 너무 잘 드셔서. 도마뱀이 거미 잡아먹고 있어요. 우와,
근데, 그러면 거미줄 걸려서 이러고 있네. 이게 자연이다, 그죠? 너 이제 잡을 수 있잖아. 일단 거미를 다 먹을 때까지 이제 행복하게 두죠. 근데 거미줄에 걸려 저렇게 먹냐? 쟤도 진짜 대단하다. 어, 왜, 왜, 왜. 카메라 가까이. 어, 오, 어, 뭐야? 있다. 와, 엄청 빠르네. 오. 거미 잡아먹은 걸 찍을 줄이야. 이거는 형님 아마존에서도 못 찍어요. 그냥 사냥하는 건 많이 봤는데 거미줄에 매달려서 사냥한 건 처음 봤어요. 야, 로또 사야 돼. 진짜 너무 신기해. 지금 차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대충 한 1.5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오토바이가 한 대 가지고 한 대로 지금 왔다 갔다 해주고 계시고 이제 두 명은 걸어갔다가 이제 저 혼자 남은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눈이 또 뉴질랜드처럼 빨개지기 시작했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오토바이 하나 사고 싶어요. 어, 벌써 다 왔다. 너무 아쉽다. Hi, everyone. Bye. Bye. 자, 여러분 지금 집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 눈이랑 코랑 다 탔죠? 뭐지? 어이 뭐야? 방금 뭐 지나갔어? 눈이랑 코랑 지금 다 탔죠? 진짜 땡볕이 말이 아닙니다. 머리 뭐야 이거? 이제 나가가지고 코인님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코인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인가봐요. 저희 출근 시간이 나와서 퇴근 시간이 또 나가네요. 하루 제일 컨텐츠입니다. 하루 제일. 그 야간 타면 가야지. 야간에 쉴래요. 이거 정말. 자, 여러분 지금 코이팀이네 회사 왔는데 여기 금강연아님이 또 오셨어요. 금강연아님이랑 저랑 컨텐츠를 한 세 번 정도 찍은 거 저기 있거든요. 살짝 한번 몰래 찍어볼게요. 저기 뒷모습이 금강연아입니다. 아, 아 코이님 네. 덕분에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연아님. 아, 혹시 아, 바로 드림이네. 아 당연하지. 반가워요. 어, 빨리 3년 만에 곰팡이 분들한테 인사 한마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곰팡이에요. 안녕하세요. 와 근데 너무 반갑다 진짜. 진짜 반갑죠. 야 근데 어떻게 그러냐 진짜 이렇게. 아 연아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몸이. 아 왜 이렇게 몸 만지게 해. 곰팡이 여러분들 너무 반가워요. 다음에 양양 가서 특이한 음식 먹으러 갈게요. 아 좋습니다. 이거 아까 헌터팡님이 잡으신 새우. 큰 증검이 게이 잡으러 가네 오늘. 자 이게 반새우인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계란 아니에요? 계란도 좀 반죽이겠죠? 예. 아, 일단 모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잡은 거보다 맛있는데요? 아 진짜로? 오랜만에 추베르 해줘. 오랜만에 추베. 잘하네. 아 코인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지금 또 뭐 사주러 가시나요? 지금 이제 반미 먹으러 가요. 자 여러분 반미 먹으러 왔습니다. 반미. 이거는 이제 코인님이 좋아하시는 로컬 반미라고 해가지고 한번 사서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봐. 저는 팔았었어요 반미를. 5년 전에. 잘 어울려요. 자, 왜? 왜? 뭐? 아 욕할까봐. 여러분 오늘 힘든 여자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어떤 영상일지 모르겠는데 다음 베테다 컨텐츠도 기대해주세요. 잘 자연.